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식구들. 저도 내 성도로 살아봤지만, 직장생활도 10년 이상 해봤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와 신앙생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을 여러 명을 거치면서 속도 많이 썩였고, 진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들 마음도 아프게 하고, 또 뭐, 저를 힘들게 한 그런 목회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돈 버는 게참 힘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서 예배를 나온다는 게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또 주일날 나오고, 또 주일날도 우리 식구들은 막밤 10시, 9시, 11시, 12시까지 있지만, 이게 참, 교회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가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그냥 싹 사라져 버리면은 이제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려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곁에 많이 있으려고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생일자가 자꾸 이제 뭐 어떨 때는 뭐한 명, 어떨 때는 막 10명 가까이 생일자 뜰 때가 있어요. 뭐, 3명, 7명, 8명, 막, 어떤 날은 막, 10몇 명. 그 생일 축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영혼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더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보다 작은 자가 없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무튼 우리 온라인 식구들, 특히 이제 오프라인 식구들 있잖아요. 오프라인 식구들,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감사하지만 더더군다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프라인 예배를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더더군다나 이 오프라인 식구들, 특히 이제 막 부천에서 이사 오고, 막 수원에서 이사 오고, 막 여기저기 막 부산에서 이사 오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저같이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같이 부족한 자가 없는데 저 같은 자랑 신앙 살려고 여기까지 이사 오신 거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가끔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 거실에 있던 뭐 길을 걷던 이렇게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없는데. 자, 오늘 계속 말씀 볼까요? 계속.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네, 성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죠.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성도가 누군지 확실히 하자.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죠? 창조주의 피값으로 또는 목숨 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는 목숨 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 아버지든 또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 누구든 간에 저에게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럼 저는 십자가 사랑 또는 십자가 은혜라고 말할 겁니다. 너는 성경책 속에서 성경책 내용 가운데 너는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그럼 저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정말 저한테는 이건 가짜 목사들은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치를 뭐 따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는 목숨 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갖자. 예수님의 피값, 그 비싼 피값으로 산, 뭐 비싸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값으로 정하지 못할 정도 비싼 그 피값을 그 피로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다. 그런 정체성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란. 너무 너무 비싼 거, 너무 너무 값진 거고 뭐 세상을 다 준다고 뭐 어? 우리의 가치가 세상을 다 준다고 무슨 뭐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는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우리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우리 11절입니다. 2장 11절.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근본 고향이죠. 우리가 가야 될 영적 고향. 자, 우리 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현약은이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동일 같은 너희를 보내는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무엇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 예, 한성격했던 베드로. 근데 이제 말년에는 이 한성격이 많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요, 나그네. 그냥 이 땅을 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로또 복권 사지 말래잖아요. 20억 붙으면 뭐 할 거예요? 30억 붙으면 뭐 하겠어?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로또 복권 30억 붙어가지고, 인생 필 영혼은 거의 없어요. 쓸데없는데 쓰다가 아니면 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뭐 세상 정력을 위해서 펑펑 쓰다가 오히려 병 걸려 죽을 거예요. 병 걸려 죽어.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로또 복권 당첨 그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30억씩을 주고 한번 쓰라고만 했어. 만약 쓰라고 한다면은 10% 이내만 잘 쓰고요. 나머지 80, 90%는 병들 겁니다. 보나마나 한 거예요. 보나마나 해. 왜요? 내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로또 복권을 사는 분들 계시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쓸데없이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지 마시고 네, 그냥 건강식품까지는 좋아요. 건강식품까지는 괜찮아요. 네. 너무 지나치게
약복임을 예. 그렇다고 제가 먹으라는 것을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세상 정욕 쪽으로 정욕에 쓰는 쪽으로 예, 먹는 약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그네다, 나그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그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겉사람의 정욕을 제어하래. 억제하래, 억제하래. 왜요? 막아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7절 볼까요? 같은 편지. 우리 1장 17절입니다. 우리 1장 17절이요. 네. 신약 378페이지 전후 계속 보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전후. 현약은 다시 한번요. 외모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대로 너희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의 나무대로 있을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희한하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한마디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해라. 육체의 정욕들을 살다가는 버림받을 거니까 조심해라. 자,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 있잖아요. 그냥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에요. 사람의 이 육체의 연한이 70이에요. 제가 58이니까 12년 남았어. 나머지 있잖아요. 뭘 80을 살든 85를 살든 건 덤이야, 사실. 사실 사람의 연수는 70이에요. 70. 그냥 기본이 70이야. 70 되면 한마디 무슨 얘기냐면요. 70이 가까우면 떠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떠날 준비해라. 좀 건강해서 더 살든 뭐 좀 일찍 죽든 기본적으로 70 전이면 끝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70 전이면 다 죽어요. 건강해서 있잖아요. 70보다 10년을 더 살면 뭐 할 거고 15년을 더 살면 뭐 하겠어. 그 사는 것을 있잖아요. 덤으로 더 주신다더라도 더 주신다더라도 저는 전도하다 죽을 거예요. 전도하다가 염색 안 합니다. 백발의 머리로. 우리가 나그네다. 잠언 27장 8절입니다. 잠언 27장 8절입니다. 야, 이 시간에 그냥 유튜브랑 아프리카 TV에 지금 10명 이상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27장 8절이요. 10명씩이나. 27장 8절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지금 7분, 예. 누구랑 같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또 아프리카의 2분. 그러니까 이래저래 10명이 넘는 거지. 누군가 두세 분이 같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27장 8절입니다. 27장 8절이요. 27장 8절. 우리 오영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 자리를 떠나 떠도는 해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떠도는 사람은 복음 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게 되면요. 떠돌게 돼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떠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탈락이에요. 탈락이라는 용어를 누가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탈락.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더러 있잖아요. 더러 뭐 자기 자녀들이 뭐 하버드 나왔다, 뭐 잘 나간다 그러는데 뭐 주일은 뭐 한 달에 한 번 지킨대. 그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버드 나오면 뭐 할 거냐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신앙이면 꽝인데. 그럼 자랑을 해. 주일을 지키지 않는데 하버드 나온 얘기를
뭐 예일대 나온 얘기를 뭐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걸 원했거든. 그걸 바랬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얘기를 안 하지. 부끄러우니까. 그쵸? 이해되죠? 얘기 안 하지. 그게 뭐 잘한 거라고. 여러분, 예일대를 나온 무하고 하버드대를 나온 무할 거야. 길거리에서 박수 주는 미학과 끄는 사람이 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다가 지옥 가느니, 거지같이 살아도 그 나라만 바라보는 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야. 응? 결혼을 못하면 어떻고, 결혼을 또 안 하면 어떻고, 응? 얼굴이 지지리도 못생겨가지고, 얼굴이 지지리도 못생겨가지고, 응?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응? 평생 주님만 바라보다 가면 되지. 이 땅에 뭐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야? 출세하면 뭐 할 거야? 카이스트 나와서 뭐 교수가 되면 뭐 할 거야? 한 달에 있잖아요. 3천, 4천, 5천 번은 뭐 내과 교수, 뭐 외과 교수, 뭐 정신과 교수, 어? 정신과 어? 의사하면 뭐 할 거? 한 달에 수천만 원 번은 의사하면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어? 그럼 뭐 할 거냐고요? 2,300만 원 버는 간호사가 낫지. 응? 덜 버는 간호도구사 낫고. 응? 길거리 간판대에서 응? 한 달에 150일 벌더라도 응? 길거리 간판대에서 인형을 팔더라도 한 달에 150 버는 게 낫지.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 서울에 뭐 18억짜리, 20억짜리, 27억짜리, 뭐 40억짜리, 뭐 50억짜리 뭐 빌딩을 가지고 무슨 뭐 아파트가 있고 저 하나도 안 부러워. 뭐 BMW가 지나가든 뭐 뭐가 지나가든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하나도 안 부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외제차 선물 받는 것도 저는 원치 않는 수준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부럽지도 않아. 자, 본향을 우리 성도들은요, 본향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이야,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있죠. 천국은 영적 보금자리야. 그리고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 뿌리되는 고향이야, 뿌리되는 고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이야. 그러니까 그곳을 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떠돌 뿐이에요. 떠돌 뿐이야. 응?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걱정 근심도 죄예요. 걱정 근심도 죄라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 자녀 때문에 힘들어? 부모 때문에 힘들어? 너 걱정을 내려놔요. 하나님께 기도에 맡겨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이런 죽일놈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것도 부모라고 너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남편에게 이런 죽일놈은 속으로 죽일놈인데 사실 죽일놈은 저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죽일놈은 저였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저같이 더러운 자를 죽이자는 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걸 하늘에서 큰 바위를 떨어뜨려서 죽여도 모자란 걸 지금도 살려주시고 제가 자주 하는 기도 벌써 그냥 번개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 번개가 떨어져서 즉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응? 본향을 떠나 있는 응? 떠도는 자들이다. 떠도는 우리 성도들은 떠도는 자들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자매님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딱 물어봐야 돼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출세, 뭐 취업, 뭐 지금 사업하는 거, 뭐 지금 공부하는 거, 뭐 대학원 공부, 뭐 공무원 준비 탈락. 수철 씨,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수철 씨. 150을 벌든 200을 벌든 400을 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조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를 벌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잡아야 됩니다. 수철씨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야 그런 말 나오면 바로 잡아야 돼. 그냥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 결혼해도 원룸에서 시작해요. 괜찮아요. 저는 수철씨가 한 달에 100만원 벌어도 괜찮아요. 제가 또 150 벌고 둘이 250 벌면 되죠. 아니 많은 거예요. 아꼈으면 되지. 그 자매를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영혼을 병든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잡아야 돼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왜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찬 거거든. 하늘의 영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 응? 한마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거든. 성령의 사람은요, 애통하는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야. 팔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 응? 자, 우리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자, 로또 복권을 따라서, 아파트를 따라서, 땅 투기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성적 정욕을 따라서, 아니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이랑 증거하였으니, 증거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네 번째,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이야, 이게 참 중요한데.